예. 고생이 있었습니다. 박수! 오신 모든 관광객 여러분, 주민 여러분, 여기 서서 또 엿 먹어주시는 여러분 차렷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냥 박수단 치고 맷둥 그냥 전현이 남장가에 여장가 진짜 궁금하다 이런 생각만 하고 가만히 서 있는 양반들은 오늘 가서 속동에 미끄러지시기 바랍니다. 보람상정. 날씨가 어제보다 조금 더 더워졌네요, 그죠? 네. 앞으로 더운 날이 이제 막 계속 이어질 텐데 건강 관리 많이 하시고 잘하시고 아시겠지요? 무엇보다 돈 아무것도 아니야. 돈만 원 뭐에 들어넣어서 쓸 거 아니잖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내 말이 맞다, 박수. 아이고, 이쪽에는 지랄하고 왜? 하면 이쪽은 꼭 가리봉동 같은다. 가리봉동. 아이고 어찌 그렇게 박수도 안 치고 그렇게 낼렁낼렁 그러고 서 있어. 그러려면 집에서 연속곡 재방송이나 보지 뭐하는데 뚜껑이 나와서 저질하라고 했을까. 나는
그 가을이하고 틀려, 가을이하고. 가을이하고 연식이 틀려, 벌써 나이도 더 처먹었고. 이 각설이 연식도 틀려. 나는 13년, 가을이는 9개월. 주댕이가 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수 안 치고 그러면은. 하여튼, 예, 예. 내 어저께도 6개는 내가 물어 뜯어다 넣어놨네. 자지 끄터리를. 아이고, 그냥 질긴 건 많이 질기대. 그것도 연식에 따라 이 질기고 연하고 이런 거 있는가 봐. 내가 어저께 83살짜리 아버지 거 물어 뜯었는데 안 찢기대, 그거는. 이 각설이를 흘라니까 주댕이가 홀랑 빠져서 이거 나는 죽어서 물에 떠서 죽으면은 주댕이 막 당당. 그럴 거야, 아마. 노래 하나 해드릴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니까, 울고, 죽고 있지. 울고는 없는 박달재 들어있는 메들리 두 곡짜리 있잖아. 그거 한 번. 야, 처음부터 네 곡짜리. 아유, 뒤에는 왜 저렇게 거지같이 생겼냐, 죄다. 아니, 어딜 쳐다봐. 자기들 얘기하는데. 그리고 아버지는 안 지는 건 좋은데, 붕어리 왜 이렇게 쪼쪼로만 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어? 뭐, 노래 부르라고? 알았어, 노래할게. 솔직히 붕어리 없다. 저 정도 앉으면 이 좌측으로 갔던가나 우측으로 갔던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시발 이게 없어. 나도 앉아도 그 정도 나오겠다. 음악 준비됐습니까? 자, 박수 준비되셨습니까? 되셨으면 갑시다. 뮤직 큐 가자. 박수! 박수 치고 성격 치고 감사드리고 박수 쳐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감사드려요. 네? 진짜로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 배운 게 있어, 그렇다고 우리 가을에는 이쁘기는 하지 이거 인물이 되기를 해. 이거 진짜 어디다 갖다 내놔도 이거 누가 상하지도 않더라고. 근데 진짜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돼요. 나를 사가야 가을이가 서비스로 따라와. 그건 있어. 나를 비싸게 사가야 저것이 따로 와 서비스. 그건 알고 사야 돼. 알았지? 에이, 가을이는 따로 안 팔어. 저거는 이제 끼어서 팔어. 원 플러스 원으로 팔어. 가을이는. 뭔 말인지 알지? 노래 하나 더 갈까요? 네. 하나 더 갈까? 가면서 메들리 한번 해드릴까? 아니면 보약 같은 친구를 한번 같이 갈까? 보약 같은 친구. 넌 돈 안 했으니까 조용히 해. 만 원 안 줬잖아. 다 냈는 너 만 원 있어요? 주시면 내가 할게요. 어? 엄청? 키는 엄청 크네. 두드러 패면 하루 종일 두드러 패기 생겼다, 야, 나를. 뭐야, 같은 친구 해드릴까? 알았어. 그거 한번 하고, 여러분이 박수, 함성이 나오면 메들리 뽑아드리고, 장구쇼까지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혼자서 장구쇼까지 보여드릴게.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야, 근데 소싸움 오후에도 하는 거야?
더위에도 한다. 땡이야? 아니 그거 뭐 소대가리 받는 거 뭐 좋다고 그렇게 거기 가서 앉아 늦게까지 있었어 그래. 엄청 오래 기다렸네. 시부라 아침 10시 반부터 여태 기다렸네. 아이고 참. 어, 가지마 이제 가지마. 내가 즐겁게 해드릴게. 차려. 모약 같은 여러분 가자. 저 시부랄령 개같은 애 만원 줬는데 물건 판다고 욕할 거 아니야. 그게 이번은 이번 타임은 판 안 파. 네? 예? 왜? 왜 이렇게 오라구질하래? 아 감사합니다. 아이 참. 삼시가 너는 눈깔이 찌까는데 잘 본다. 너는 진짜 너는 타고났나 봐. 거지를 타고난 거야 너는. 니가 헌병 출신이라고? 야, 우리나라 헌병이 그렇게 없냐? 아, 100원짜리 헌병, 그 술병 그거? 걷는 것부터 들리다, 그거 걸어봐, 헌병 걸어봐. 장의사 차 갈 때 가는 거야, 차. 언니 언니 삼식이 울어. 언니 아니라고. 야 삼식이 울자. 충격 먹어. 장의사 차가. 야 삼식아 삼식아 삼식아. 아니야. 애 우는 애들은 그럼.
난 흐는 애들 만 원 주는 애들 시골에 사진 끄거든. 사진 끄고 뭐 하지? 그래. 아, 이거 삼식일 거예요? 삼식이 오른가? 100원만 더 오르라고? 아, 아, 아. 야, 그거 하는 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이거, 이거, 그거 하라는 거야, 멈추지 마. 그럼 나는 받으러 가고, 나를 주는 거야, 결론은. 그거 주는 게 아니고. 예! 감사합니다. 아, 세 번, 이따가 세 번 더 하라고? 정말 저도 저지랄하고 주냐. 한 번에 감들, 노래할 때 자꾸 저기만 보게 되잖아. 신경 쓰여갖고. 꼭 사람 부려먹는 것도 여러 가지로 치워야되네. 생긴 거는 꼭 저기가 같이 생겨갖고. 여름 고구마 같이 생겼잖아. 장마철 고구마. 어디 또 있어? 또 이따 한다잖아. 이따 한 번 한 번은 줘야 돼요. 안 주면 빨리 줘라. 메들리 한 번 하자. 그리고 나서 장구 한 번 쳐드리게. 그거 하나 주세요. 그 저거 들어있는 거. 뭐지? 에? 안 통해? 마스카라 들어있는 거. 메들리 하나 해드리고 장구씨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 원씩 주셨으니 일단은 여러분들은 공짜로 구경하면 되겠다. 나 말고 뒤에 누가 나오냐? 저 단장님이 나와요. 저분이 나오면은 100% 물건 팔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뭘 도망가. 대가리, 대가리 빼고 막 팍 쳐박으면 되지. 도망가. 왔다 갔다 뜨거워, 뜨거워. 어떡하라고? 죄에다가 탁 숙여, 이렇게. 쳐박어, 확. 그냥 확실하게. 잘 안 보여? 뭐가? 돈이 어디서 나오니? 근데 안 나와, 이제. 그만해. 아이고. 에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보면 다 보여. 이렇게. 자, 음악! 준비됐으면! 메들리 가자, 예! 박수!
아이고. 들을만 하셨어요? 아이고.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박수가 나오고 함성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장구를 한번 쳐드릴게요. 장구. 장구도 여러 가지로 많이 쳐요. 타령으로 치고, 밥송으로 치고, 폴카로 치고. 어? 더욱지 갔어. 뭐? 더욱지 갔다. 사람이 인생을 그렇게 살면, 너는 그러니까 평소에 친구가 없어, 이 새끼야. 차라리 니가 가져. 니가 가져. 근데 이렇게는 내가 할 수가 있지, 이렇게는. 그게 낫지, 그게. 그렇잖아요. 어? 아니야, 근데 인생이 안 아플래. 어, 뭐? 모정의 인생. 모정의 인생 한번 불러드릴까?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장구 한번 치고 모정의 언니 인생까지 내가 불러줄게. 그래도 괜찮은데, 일단 장구 한번 치고. 장구, 삼시가 많아졌으니까 장구 갖다 놔야지. 내가 괜히 좀 뭐하뇨. 그럴게. 그래. 그러면 네가 오기 싫으면 돈을 10,000원을. 예, 전화 온 거 아니오. 오기 싫으면 10,000원을 단장님을 줘. 저 새끼는 돈 좋아해갖고 너무 금방 올 거야. 시켜. 됐다, 이 새끼. 됐다, 진짜. 내가 하는 게 낫다. 아이고, 우리 가을이 할 때는 뭐 이쁘네, 이쁘지요. 뭐 저질하라더니 신부랄 못생긴 거 나오니까 저질. 우리 식구도 나를 갈세운다니까. 내가 이러니 살 수가 있겠어? 저는 에, 나 죽으려고 진짜요. 내가 낙동강, 여기 낙동강 줄기잖아. 여기 내가 어저께 저녁에도 저 다리 밑에서 내가 들어갔었네. 그랬더니 금방 119 소방대원 나와서 나 찾아놓고. 누가 금방 신고를 해가지고 신부랄 경찰 오고 난리났잖아 어제. 그게 나였거든. 월받아가지고 되져버리려고. 죽으면 이거 안 하잖아. 산에서 편안하게 잠만 잘 거 아니야. 응. 아 고마워. 그래도 나는 진짜 너밖에 없어. 내가 지금 이 몸으로는 안 되고 새로 태어나서 한번 줄게. 새로 태어나서 그것도 안 돼? 새로 태어나도 이 얼굴인데 씨발. 새로 태어나면 어떻게 하고 이 얼굴인지 저 얼굴인지 저기 저 거리 같은 얼굴 될지 누가 알아. 근데 가을이보다 내가 맛있다더라. 내가 같은 남자랑 가을이랑 나랑 같이 가봤거든. 내 귀속에다 대고 그러더라고. 가을이보다 네가 낫다. 맛있다. 어? 왜? 아씨. 별지랄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저기 삼식이 나한테. 자, 강만진 하나 주세요. 근데 네. 물건을 언제 팔래, 시간에? 물건은 안 팔기로 했어요. 네. 네? 왜냐면 팁을 많이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쫓아다니지 않아요, 씨. 아우, 씨. 여기다 다 꺼내놨어. 이 새끼 빨리 죽으라고 박수 한번 줘. 근데, 단장님이 없으면 테마예술단도 없어져. 왜냐면, 저 양반이 이걸, 우리 회사를, 이 각 사무실을 꾸려나가는 양반이라 진짜 다시 살아서 오래오래 아주 엿장수 오랫동안 헤쳐먹으라고 다시 한번 박수. 돼지배까지 해먹으라고. 근데 저도 이 장구 치고 테마 예술단은 없어지잖아. 없어져. 우리가 다른 예술단을 만들면 돼. 뭘로 만들까? 또라이 예술단. 싫다 싹 떨어지는 여자
거다. 눈에 뜨면. 이번에 미운 사랑 하나 주세요. 장관 붙이게. 네네 감사합니다. 들어온 김에 받아가게 줄라면 얼른 줘. 아니 저기 나 농담이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돈 받으러 돌아가는 것도 얼마나 쪽팔린 줄 알아요? 엄청 쪽팔려 뭐? 이 고피라는 노래는 4집에 들어있어. 4집 노약 같은 친구랑 같이 들어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낫네, 그지? CD 한 장 팔면 1600원이 남거든요. 그리고 100장 팔아봐야 되고 16만원 남는데 금방 이거 7만원 벌었네. 나머지가 만원 주면 8만원 벌을 것 같은데. 아, 어디도 봐. 하는 소리야, 하는 소리. 아버지는 기계가 없어서 CD 못 사나, 못 사나? 기계 없는 분들도 괜찮아요, 사셔요. 그리고 오늘 일단 이거 사고 내일 기계를 사면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살잖아. 자, 여여, 갑시다. 음악, 주세요. 가자. 아니
Oh.